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요. 코스피가 16포인트 하락한 2560, 코스닥은 905, 0.6, 0.4 이 정도 조정은 뭐 있을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낙폭이 조금 커지면서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저도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들을 염두에는 두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장 끝나고 이제 단기 조정에 대한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약간 좀 숨고르기를 또 하는 겁니다. 숨고르기인가, 네, 사야 될 조정인지, 주의징을 줄여야 되는지 오늘 고민들 10시에 시황에서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장이 어디 뭐 야유회 갔습니까? 아니고요. 대표이사님 바뀌시면서 저희가 그냥 평상복으로 네.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가지고. 네. 연예인 같으세요. 워낙 단정하고 엄청 단정하게 입으시는데 좋습니다. 자유롭게. 자,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가 좀 올라와야 사실은 그죠. 지수도 네. 조금 한 단계 오를 수 있는데 약간 좀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의 기대감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인데 저가 매수 타이밍인가 주제를 잡았고요. 먼저 시장 분위기를 보면 미국은 실적 시즌, 뭐 우리랑 공이 실적 시즌인데 미국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국내 증시가 오늘 조금 또 좀 조정을 받습니다. 단기 전망하고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뭐 사실 오늘 아침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2600포인트 가까이 이제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굉장히 좀 장이 급박하게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 빠진 것에 대해서 뭐 약세장 전환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도 보면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상당히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순환매 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의 상승세였다면은 여전히 지난주부터 포스코 그룹들의 상당히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LNF같이 약간 뭐 틈새에서 또 오늘같이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2차전지 장비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PNT라든지 하나기술, 이윤성 FNC 그렇죠. 뭐 이런 뭐 네. 예, 관련된 장비주들이 또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양극재 가운데에서는 물론 순수 양극재 업체는 분명히 LG화학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EBITDA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또 분석이 되면서 네. LG화학까지 최근에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급의 전반적인 순환매가 2차 전지 쪽에 있다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외에 다른 섹터들 보면 아마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뭐 수출 지표라든지 실적 베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하기 네. 때문에 뭐 자동차 섹터도 그렇게 빠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간밤에 이제 뭐 보조금 대상 빠졌다는 그 뉴스 사실 네. 뭐 예측 못하는 건 아닌데 뉴스 나와서 오늘 조금 자동차나 부품주도 좀 네. 눌리죠. 그렇긴 예.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보조금이 해당되지 않는 섹터의 자동차 주식들도 미국 시장에서는 맞다. 올랐거든요. 안 빠졌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자동차 섹터가 이 때문에 뭐 타격을 받아서 이제는 뭐 하방으로 간다 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어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고요. 또 전기차 관련된 MS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결국은 내연기관을 잘 파는 것도 잘했다고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주가의 레벨업은 결국은 전기차를 얼마나 잘 파느냐에 다소 좀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 MS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부분은 TSMC도 지금은 ASML 관련된 장비를 좀 구매를 굉장히 좀 연기하거나 줄인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TSMC도 약간의 오더컷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또 나온 장비 관련된 투자 발주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40% 정도 줄인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이제 유효합니다.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낸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디램은 또 안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거래소 코스피 기준 봤을 때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EPS가 상향 조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지 역시 EPS 상향 조정이 나타난 거죠. 여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시장이 크게 조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반도체, 2차전지, 그다음에 최근에 약진 보고 있는 뭐 엔터사라든지 뭐 섹터별로도 상당히 좀 탄탄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네. 유가가 또 안정적으로 조금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80달러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조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경기 민감 업종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 레벨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은 코스피가 밸류에이션 봤을 때 PER이 13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 추가 슈팅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빠지기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깊게 나오기 힘들다. 근데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결국은 실적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키는 어디에 있냐면
글로벌 재고에 있습니다. 글로벌 재고. 재고를 축적하기 위한 새로운 오더가 나오는 부분이 생긴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국면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뭐 어젠가요? 발표된 여러 가지 구매 지수라는 걸 봤을 때는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규 생산자 뭐 구매 지수라는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마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좀 좁은 길이긴 하지만 경기가 아주 많이 부러지긴 좀 쉽지 않고요. 금리 인상 경로도 어느 정도 네. 2분기 정도의 마무리 국면으로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죠. 이제 좀 조정받을 자리긴 한데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장 상황부터 말씀해 주셨고요. 섹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 테마 분석은 뭘 잡으셨습니까? 네, 결국 이제 철강과 비철금속 쪽입니다. 네. 뭐 사실 포스코 그룹이 이렇게 갈 줄은 그러게요. 아무도 몰랐죠. 그 네. 무겁다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네. 뭐 어떤 종목은 중소형주 중에 어제는 상한가도 가기도 했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죠. 네. 중소형주 상당히 좋고요. 포스코 홀딩스까지 굉장히 좋았고 포스코 퓨처,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 주식은 네. 완전 에코프로 그룹을 대체하는 어떤 뭐 제2의 뭐 대장주로서 지금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좋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에 이제 철강만 하던 포스코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나 그다음에 광물 관련된 확보를 하기 위한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아마 뭐 지유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모회사,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계열사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고 수식 계열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수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다소 좀 쉬고 있다는 점도 수급이 이쪽으로 좀 분산 이동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만 놓고 본다면 아마 1분기 철강사 영업이익은 대부분 이제 고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지만 상반기 이제 자동차 강판 정도 가격 인하 영향 때문에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로 업체들은 건설 경기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부진했다는 수요 위축과 그다음에 전기료 등의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진 방어가 되고 있다는 점도 전기료 업체들은 좀 부수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지난 12월부터 미국 쪽의 열연 가격이 최소 6번 이상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열연 가격의 상승 가격이 미국 쪽에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유럽이 따라가고 있고 리오프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약간 기대치 못 미치긴 하지만 바닥 확인하면서 중국도 슬로우하게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쪽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출하량, 그러니까 철강 출하량도 다소 조금 통제가 되면서 좀 출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 상승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중국 쪽에 주택 거래 관련된 3월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2분기에 2,660조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나올 것으로 중국 쪽에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환경은 철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비철금속이나 철강 쪽을 본다면 아마 전반적으로 큰 비철금속 전체를 봤을 때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가 부합이 될 것 같고요. 영풍은 다소 조금은 아쉬운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풍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고려아연은 이제 아직 수익성이 완벽하게 정상화되지는 못했지만은 메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호주의 SMC 아연 생산량 증대 때문에 아마 작년 4분기 대비 실적 개선은 나올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풍산 같은 경우는 작년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던 방산 산업이 올해 1분기에도 상당히 기대 이상의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월 이후에 구리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 상회하는 업종 내에서 가장 양호한 실적이 풍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탄피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풍산의 방산 쪽에 대한 탄피 수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구리 가격은 최근에 다시 뭐 이렇게 $9,000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고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구리 가격된 부분에서 수요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은 전기차 쪽에서 구리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풍산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뭐 철강 가격이나 비철 가격이 아마 2분기 정도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2분기에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의 중단의 어떤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달러 약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비철금속과 원자재 가격은 좀 더 우상향 그림으로 2분기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 철강이나 비철금속 쪽이 긍정적인 환경이 된다는 점에서 네. 역시 탑피그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와 연결된 리튬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풍산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금속을 핫섹터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답변은 1분만 해 주십시오. 뒤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철강이나 사실은 이런 쪽은 중국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그 본격적인 기대감이라기보다는 포스코 그룹이 오르면서 좀 부각된 면이 강한 거 아닌가요? 네. 네, 물론 뭐 포스코 그룹이 워낙 지금 뭐 주도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네. 하고 있죠. 뭐 거래소 그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포스코 그룹 주들이 대부분 다 급등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형 철강주도 꽤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도 굉장히 당연히 좋은데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밸류에이션 관련된 뭐 멀티플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움직임이고요. 실질적으로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철강과 관련된 쪽에서는 또 세아제강과 같은 강관 업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유가에 대한 흐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세아제강에 대한 실적도 1분기가 아마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아제강에 대한 저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이제 리포트에 따르면 세아제강 밸류에이션 PE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배. 2배요? PER 2배라고 합니다. PBR이 아니라? PER이. PER이 2배이고요. PER은 0.4배 정도까지 네. 세아제강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마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과 연결 기준으로 연간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예. 세아제강이 나온다면 세아제강의 최근에 뭐 흐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단 뭐 포스코 그룹주가 워낙 예. 좋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섹터 철강이나 비철금속 쪽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 핫섹터 철강금속의 이슈들을 따라봤고요.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관심 섹터는? 네, 역시 우리가 뭐 2차 전지 좋은 것은 이미 다들 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그걸 다시 뭐 곱씹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뭐 거기에서 이제 니치에서 어떻게 좀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뭐 주도 섹터로 나서게 된다면 다음 타자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사가지고 이렇게 보초서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상승폭을 봤을 때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얼마나 아주 활발한 어떤 상승폭을 보여줄 것인가 부분은 당장은 좀 아닐 수 있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를 그냥 무시하고 가기에는 2분기 이후에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섹터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나 상당히 좀 바닥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낸드 가격이 지난주부터 움직이고 있다는 점과 DRAM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일부 이제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은 낸드 점유율이 중국 시장에 굉장히 빠지면서 국내 2025년 기준 상당한 흐름의 낸드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올라올 거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 그림을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강세론도 충분히 지금 될 수 있다 보는 거고요. 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갈 수 있느냐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반도체 섹터는 실적도 같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이클에 움직이는 것 같고 재고 조정이라든지 바닥론에 의해서 네.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당장의 고민이 있죠.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이야기했고 TSMC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메이커들이 감산하는데 장비주들, 소부장 좋을 수 있느냐 그러네요. 당연히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이렇게 감산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시 감산이 역사적으로 3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때 일부 기관들이 이랬다고 합니다. 매니저들 이야기 들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감산 바닥론 롱 매수 포지션, 그다음에 소부장 숏 포지션 잡아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펀드가 아주 수익률이 안 좋았대요. 네. 왜냐하면 소부장도 그때 따라 올랐다는 겁니다. 이미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소부장도 많이 빠져있던 상태에서 결국은 실적이 약간 아쉽지만 아마 바닥론에 기인한 흐름은 뭐 메이커 업체뿐만 아니라 소부장도 같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당장 그러면 감산 기대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불황기죠. 당장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불황기이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나 캐펙스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량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결국은 뭐에 투자한다는 거죠? 결국은 캐펙스 정상화보다는 아마 기술 격차 확대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보는 것이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네.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컷을 하지만 기술 격차를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진 소부장 쪽으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관련된 종목 가운데는 HPSP 같은 경우는 고학 기술 도입에 대한 시점이 빨라지면서 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공정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업계에 대한 HPSP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칩 제조사양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매출 인식이 나오면서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넥센 같은 경우도 아마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장비 고객사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조금은 중국 의존도에 높은 밸류에이션에 디스카운트 된 부분들이 정상화된다는 점에서 넥스트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마 아산 2공장에서 그리고 이제 식링 관련된 부분에 점유율 확대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다음 상승 사이클의 탄력성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DRAM이나 NAND의 출하량 증가에 대한 소부장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캐펙스 컷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삼성전자는 기술 격차 확대로 투자를 굉장히 집중할 것이 높다는 점에서 네. 이와 관련된 밸류 체인에 좀 슬림화해서 보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크 시스템즈도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한번 보여주시고요. 공감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기술력이나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소부장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 다 사실 좋은 기업입니다. HPSB, 파크 시스템스, 넥스틴, 하나 머티리얼스 이런 쪽으로의 선별적인 접근 전략. 오늘 반도체 이야기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